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 두 달 동안에 안식월 기간 해외를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한국과 프랑스, 특별히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파리하게 되면은 모두 에펠탑이 떠오를 줄 아는데 에펠탑은 요즘도 1년에 600만 명의 방문객을 이끄는 우리 세계 최고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펠탑의 탄생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란서 시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는 1889년도에 세워지는데 예술가 300명이 에펠탑이 파리의 분위기를 망칠 것이라고 정부에 청원을 해서 많은 애를 먹습니다만은 결국 에펠탑은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 세워질 때는 수명을 20년으로 정했습니다. 완성하고 나니까 사정이 달라졌어요. 제일 높은 건물이 되었는데 부수적으로 좋았던 점은 전자통신에 너무도 큰 유익이 되어서 20년 수명이 무제한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에펠탑은 그 예술성이 인정을 받고 파리의 명물이 되어가며 에펠탑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프랑스의 자부심이 되어갑니다. 산업, 상업, 패션 분야에까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예, 이것이 바로 에펠탑으로 실내 장식을 꾸며 있는 것이죠. 다음 파리의 유명한 백화점이 백화점 광고로 에펠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두에 에펠탑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파리에 살면 저런 구두 한 번쯤은 신어봐야겠죠. 예. 더 많은 우리 사진들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드리는데 사실 에펠탑을 보고 난 후에 제가 느낀 것은 프랑스는 에펠 스타일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에펠 스타일이라는 책을 사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프랑스는 에펠 스타일로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에펠탑이 그들의 자부심이자 산업이 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저는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국민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민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펠탑과 같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론은 제가 몰라서 그럴지 몰라도 없다였습니다. 에펠탑과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것이 어디에 있고 무엇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에펠탑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여덟 형제 중에 막내였죠. 형들은 전장터에 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먹을 것을 싸주면서 형들과 형들의 상관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전장터에 나가 봤더니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었습니다. 분노한, 아니 당돌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줄 것인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많은 재물과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을 듣고 있는 형 엘리압이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그러나 누군가가 이미 다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하죠. 43절 말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러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반면 다윗은 뒤받아칩니다.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리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집니다. 이마에 박히고 쓰러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어느 장면이 승리를 확증시키는 순간이 되었을까요? 돌을 던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벗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손에 돌을 집는 순간입니다. 갑옷을 벗고 돌을 집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은 갑옷을 귀찮은 듯 내팽개치면서 돌을 하나 손에 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충분하다. 물론 다윗은 돌 다섯 개를 계속 집어들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넣다 보니까 다섯 개가 된 것뿐입니다. 돌 다섯 개를 넣은 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외칩니다. 46절 47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무나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돌 하나를 손에 들고 충분하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닐까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프랑스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두 주간 다녀왔는데 한국에 가면은 서점을 주로 다니게 되는데 어느 서점에서 책을 보는데 어느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 제목은 충분하다. 제목만 보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시인인데 시단에 시인들의 세계에 모차르트라는 별명이 붙여있는 시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9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시집을 구입한 후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제목이 저의 마음을 끌었는가?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늘 주변에서 들리는 외침으로 저의 마음이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바로 부족하다, 없다, 좁다. 이런 외침들을 들으면서 살다가 충분하다를 들으니 제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에는 약 30개의 시가 담겨져 있었는데 책 제목이 충분하다이니 시 중에 분명 충분하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을 거려니 하고 목차를 찾아봤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포기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날 손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는 차례가 되었는데 당혹 같습니다. 우리의 손가락 다섯 개 그 각각의 끝에 있는 27개의 뼈 35개의 근육 약 2000개의 신경세포를 나의 투쟁이나 곰돌이 부의 오두막집을 집필하기엔 이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쉼보르스카. 시인은 의학적인 지식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의 뼈의 숫자, 근육의 숫자, 신경세포의 숫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지식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노래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많은 지식인들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것 가지고는 어림없이 부족하다. 지식인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을 때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외치면서. 그러나 시인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자기의 가냘픈 손을 보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충분하다. 시인의 축복을 받은 그 손은 시인을 위해 아름다운 시를 펼쳐갑니다. 노벨상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이미 역사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지난 반년간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지냈습니까? 부족하다. 남은 6개월 우리들의 노래 가사를 바꾸십시다.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돌멩이들로 변할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가족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인물로 보일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교우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인들로 보일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등 마을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충분하다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어갈까요?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끝나면 돌을 던질 태세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에 모두 돌을 놓고 물러갑니다. 그들의 삶 속에 충분하다의 노래가 없기에 그들의 손에는 남을 죽이는 돌이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례식을 맞이하여 성만찬에 동참하였고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저희 손으로 빵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빵과 잔을 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충분하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충분하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아울러 오늘 우리가 성만찬과 아울러 세례식을 베풀고 받을 때 주님은 또한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충분하다.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에.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에펠탑을 보면서 국가의 자부심을 쌓아갖고 삶의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반면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아니, 돌멩이 하나가 아니라 그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하다. 남은 6개월간 함께 이 노래를 부르십시다. 위대한 6개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 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주도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외치십시다. 충분하다. 승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하다, 약하다 외치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충분하다 외치면서 돌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만찬과 세례식을 통하여 저희들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우리 귀한 메시지를 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